않습니다.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 덜렁이들.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항상 할인 폭풍기인 BMW, 그 중에서 으뜸이라는 5시리즈. 저도 5시리즈를 할인을 많이 받고 샀는데요, 일단 5시리즈가 영상에 등장만 하면 조회수가 좋아. 엄청 좋아.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죠? BMW를 할인 안 받고 사면은 호구라고 하잖아요. 제가 주고 사면은. 그 중에서 가성비 최고라는 520i. 제가 520i를 구입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520i를 할인 얼마 받았냐, 어떤 조건으로 샀느냐, 그리고 유지비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든 걸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20i를 산 지 이제 5개월 정도 되는데요. 저는 항상 차를 살 때 사업 핑계로 리스로만 구입을 해왔었어요. 사실 리시브를 할 돈이 없기도 하고, 목돈 나가는 게 아까워가지고요. 또 사업상 목돈 나가는 걸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전에 제가 G80 영상에서 보셨듯이 36개월 무이자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오, 이게 웬일? 그래서 저도 이제 무이자 이벤트, 울며 겨자 먹기로, 원래 20불로 샀어야 되는데 36개월 무이자 이벤트로 이제 5시리즈를 사게 됐어요. 차를 구입할 당시가 이제 2020년 1월이고요 이때 차 가격이 6,330만원인가 그랬어요. 원래는 19년도 12월에 살려고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할인이 1,000만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흰색의 꼬냑 시트가 없는 거예요. 그 차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계약을 넣어놓고 대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새 2020년 1월이 온 거예요. 이때는 또 할인이 800만원밖에 안 하대. 근데 제가 800만원의 할인을 받았는데요, 아마 1월 중에는 제가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다른데도 제가 수없이 다 알아봤거든요. 그래도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12월에 샀으면 1,000만원 넘게 할인 받는 건데, 아, 내 200만원. 그래서 결국 취등록세까지 하니까 약 한 5,900만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최고지 않습니까? 6,000이 남지 않는 5시리즈. 3년 무이자 이벤트 조건은 뭐냐면요, 선납금 30에서 50%까지 낼 수가 있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36개월 무이자 할부로 하는 건데, 저는 이제 30%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1,800만원 정도 내고 36개월 계산하니까 매달 118만원 나가더라고요. 자, 그럼 차 유지비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많은 분들이 할부는 차 유지비에서 빼라고 하는데, 어쨌든 매달 나가는 돈이니까 그냥 더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월 할부금 118만원.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험료. 제가 36살이고 이제 가족 한정으로 했을 때 80만원 나오더라고요. 연애. 와, G80보다 비싸요. 저 G80은 50만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달로 계산을 해봤더니 월 66,000원 나가요. 그 다음에 주유비. 제가 5시리즈는 이제 많이 타는 차가 아니라서 매달 한 15만원 정도 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값이 엄청 싸, 요즘에. 개꿀. 그래서 기름값은 15만원 정도 나가고요. 자동차세, 지금 2000cc가 5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계산을 해보면은 달에 한 144만원 정도 나갑니다. 어차피 차를 사는 조건은 되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랑 조건이 다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도 월 할부금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유지비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어쨌든 저처럼 비슷한 조건으로 차를 사신 분들은 매달 한 150 정도는 차에 쏟으실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일단 경쟁차도 굉장히 많죠. E클래스, G80, A6, 그 와중에 520i. 가성비 최고인 520i 과연 탈만한가? 제가 장점과 단점을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가성비. 국산차인 G80보다도 저렴하고 E클래스보다도 동급 대비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뭐 옵션을 고를 필요도 없어요. 이미 풀 세팅으로 돼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숙성. 뭐 G80만큼 조용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4기통 가솔린이다 보니까 많이 정숙한 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디자인인데, 디자인이 좋다란 뜻이 아니고 솔직히 5시리즈 520i나 1억짜리 540i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냥 BMW 5시리즈구나, 520i를 봐도 5시리즈구나, 540i를 봐도 5시리즈구나, M5를 보면은 아, 좀 다른가? 어쨌든 꾸며놓은 5시리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아서 디자인적으로 혜택을 좀 많이 봐요. 제일 하급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산 거는 럭셔리 라인인데 오히려 저는 M패키지보다 럭셔리 라인이 더 조금 얌전하고 그리고 여성들한테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M패키지는 좀 남성들한테 잘 어울리고, 가솔린인데 비해서 연비가 한 10km 정도 평균적으로 나와요. 제거 G80은 아직도 6에서 9 이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연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자, 그럼 단점은 뭐가 해야 되냐. 첫 번째, 주행 마력이 낮아가지고 좀 답답해요. 빠르게 나가진 않아요. 뭐 제 G80이나 요 520i나 답답하게 나가는 매한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인데 뒷자리 졸라 좁아요. 아, 이거는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좀 별로고, 아, 뒤에 아기들 정도 태우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뒷자리 타면은 완전 낑겨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승차감. 하, 제가 이게 지금 제일 불만인데 저는 뒷자리만 타면 멀미가 나더라고요. 5시리즈를 G80은 안 그런데. 그래서 이게 서스펜션이 배처럼 만들어놨나. 하여튼 저는 멀미가 되게 잘 나요. 그리고 네 번째, 너무 많아 길거리에. 우선 예전에는 강남택시라고 했다면 이젠 전국택시 같아요. 뭐 G80, E클래스, 5시리즈 완전 3대 택시라고 하죠 요즘에. 너무 길거리에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 이거는 BM뿐만 아니라 모든 외제차가 비슷할 텐데 외제차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수리를 맡겨야 되거나 뭐 서비스를 맡겨야 되면은 미리 예약하고, 좀 안 좋을 경우에는 며칠씩 맡기기도 하고, 못 고치는 경우도 많고, 대차도 안 해줘요. 그에 반해 이제 국산차 제 G80 같은 경우는 그냥 수리 맡기러거나 아니면 서비스 맡기러 갈 때 바로 그냥 예약도 없이 가거든요. 바로바로 순식간에 해줘요. 외제차는 BM뿐만 아니라 모든 차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5시리즈 언제 타면 괜찮을까요? 보통 독삼사 같은 경우는 연식 넘어가기 전 한 11월, 12월 겨울에 타는 게 좀 괜찮아요. 그럴 때 재고를 이제 떨이한다고 폭풍 할인을 하거든요. 하지만 5시리즈 조만간 페이스리프트가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엔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한두 달 전에가 폭풍 할인할 것 같아요. 왜냐? 재고를 빨리 떨어야 새로운 차를 빨리빨리 팔아버리니까요. 새로운 차도 시간이 좀 지나면 폭풍 할인한다는 사실. 크... 호구당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제가 일단 520i를 사게 된 이유는 맨 처음에는 제가 그랜저를 살려고 그랬어요. 그랜저가 그때 당시에 신형이 나와서 굉장히 핫할 때였는데 국산차가 요즘에 옵션 장난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랜저에다가 이리저리 옵션을 넣어보고 막 맞춰봤더니 4천 몇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랜저를 4천 얼마 주고 사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디자인도 좀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520i가 1,000만 원 이상 할인을 한다는 소문이 딱 들리는 거예요. 딱.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랜저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 내 개뿔, 1,000만 원 하더만. 어쨌든 1,000만 원 더 내면은 외제차로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520i를 딱 봤는데 일단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일 최악인 통풍 시트 빼고. 저 통풍 시트 꼭 있어야 되는데 그거 빼고는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옵션 장난질도 없고 풀 세팅이 돼서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6,000이 넘지 않는 가격대에 외제차, 특히 BMW 5시리즈를 탈 수 있었다.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젤이 아니고 가솔린이니까 불 안 나겠지? 불 나면 삐진다. 어쨌든 가솔린은 불이 안 난다는 마음가짐으로 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얘기하지만 꼭 차는 일시불로 사야 편해요. 그러면서 저는 매번 할부로 삽니다. 저도 저번에 제 G80 무이자 이벤트를 해서 36개월 할부로 샀고 이번 520i도 36개월 무이자 이벤트로 샀지만 그게 아니었다면은 일시불로 샀을 거예요. 일시불로 살 돈이 없었겠지만 어떻게든 모아서 일시불로 샀을 것 같아요. 요즘은 차 사기 되게 편해졌잖아요. 돈이 많지 않아도 외제차를 살 수가 있고 특히 리스로 유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월 얼마만 내고 타라, 3년 타면 또 신차로 바꿔주겠다, 아주 편하게 반납을 해라, 월 뭐 100 이하면은 무슨 1억 이상짜리 차를 살 수가 있다, 별의별 말로 광고들을 다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에 좀 많이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리스는 이자가 되게 비싸요. 어쨌든 업자들도요, 수익이 없으면은 그렇게 헐값에 차를 주지 않아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는 거거든요. 그리고 팔 때도 되게 어렵고요. 특히 리스 승계 개고생합니다. 아주 업자한테 팔면은 그냥 싸게 쉽게 팔 수는 있지만 손해가 막심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팔자니 진짜 힘들어요. 내가 스스로 막 알아봐야 되고 만나서 딜러 역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승계 불발나면 새롭게 글 올려서 탁 팝니다. 알아봅니다. 여보세요. 어디에요? 만납시다. 할인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한 몇 달 하셔야 돼요. 아직도 생각만 하면은 머리가 지끈지끈하네요. 리스 승계는 일반적으로 차 파는 방법하고 달라요. 그리고 리스 승계비가 또 나간답니다. 아주 주머니에서 돈 그냥 술술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일시불로 사라는 겁니다. 돈 모아서. 그리고 우리 덜렁이분들 집 먼저 사세요. 꼭 집 먼저 사고 재밌는 자동차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을 먼저 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각종 할부금, 대출금, 세금...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 덜렁이들. 저는 좀 지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어쨌든 오늘 5시리즈를 사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마 저 같은 조건으로 5시리즈를 사고 싶다, 특히 520i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달 150만원 정도 나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봉이 얼마여야 돼? 이거는 뭐 자동차 라이프는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니까. 어쨌든 오늘도 즐거운 날이었고 재벌이었습니다.